안녕 파월. 보이죠? 각도가 좀 이상하긴 한데 혼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떤 브이로그를 할 거냐? 바로 최초 공개입니다. 김홍의 옷장 공유 시간. 저의 옷장을 파워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은 저의 패션 세계를 파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저의 옷장도 공유할 겸 이렇게 재미롭게 했습니다. 이게 네, 제 옷장인데요. 이게 저 구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밑에는 이제 바지들, 하이, 위에는 상의 이렇게 구별해놨는데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말고도 밖에 더 있어요. 이게 제가 요즘 주로 입는 옷들이고 오늘은 옷들도 소개해주고 제가 애용하는 향수까지 파워분들에게 소개 짧게. 처음으로 일단 옷 들어가기 전에 향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짜란. 페이버릿 데뷔 때 헝가리 갔을 때 산 건데 진짜 완전 냄새도 진짜 완전 좋아요. 아까 뿌렸는데 다시 뿌리겠습니다. 진짜 냄새 진짜 완전 고급스럽고 약간 섹시한 향이 나는 그런 향수입니다. 완전 좋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완전 궁금해 하셨어요. 맡아봐 어때요? 하면 오늘 저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받은 생일 선물입니다. 완전 예뻐요. 진짜 모자인데 완전 90년대 스타일. 완전 예쁜 것 같아요. 뒤로 써도 완전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빈티지 샵을 갔을 때 제가 뭔가 농구 옷이나 나시티 진짜 좋아하거든요. 농구 옷, 나시티 아니면 체크 셔츠 그리고 좀 약간 독특한 패턴의 옷을 구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빈티지 샵을 갔을 때 좀 완전 저한테 맞고 완전 예쁜 옷으로 득템해 볼게요. 이따 봐요. 네,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빈티지 샵을 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체크 난방? 이랑 농구 브러랑 예쁜 옷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이게 또 저희 회사 근처다 보니까 홍대 빈티지 샵을 진짜 완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애용하는 빈티지 샵으로 한번 지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농구복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구복을 이렇게 보러 왔는데 봐봐요. 어떤 옷이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나요? 근데 저는 사실 전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컬러 이런 거 상관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 중요한 건 포인트예요. 제가 이렇게 입지 않나요? 또 여기 일반 농구복과는 다르게 이렇게 포인트 있는 거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반팔 뒤에 이렇게 입어줘도 그냥 선착 완성. 그런 느낌. 약간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옷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거 살게요. 이렇게 꽃무늬가 들어간 이렇게 독특한 옷을 한번 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춤을 춘다든가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옆에 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팔 쓸 때 여기가 되게 많이 펄럭거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겠습니다. 네, 살 게 많네. 키링도 되게 좋아. 이런데 이렇게 걸쳐도 키링은 다 포인트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키링 이런 거 하면 입어보고 싶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거.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눈이 움직인다면? 네, 이제 제가 첫 번째 빈티지 산타를 갔다가 이제 다음 스팟으로 이동 중인데 이제 제가 이제 살려고 했던 옷은 다 산 것 같고 반팔을 사고 싶은데 반팔은 이쁜 거 사려고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예쁜 거 사려고 하고 또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파우들이랑 잠깐 버블을 하려고 하는데 파우들이 이거 이 사진 보내려고요. 바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 스팟에서 찍은 거 보냈는데 안 좋아하시진 않겠죠? 파우분들이 파워분들은 제 사진 다 좋아해가지고 뭐 산지는 비밀. 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버뮤다인데 이런 기장 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 이런 것도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와, 이런 거는 진짜 요치 스타일. 진짜 요치형 스타일. 완전. 이렇게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특이한데, 이렇게 베스트? 특이한 베스트를 요치형이 진짜 좋아하는데, 요치형이었으면 저는 샀을 것 같아요. 아, 요치형이었으면 이거 샀다. 이건 안 샀고, 검정색 베스트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요치형 좀 잘 어울리는데? 하면, 아, 진짜요? 어? 아, 오케이. 바로 샀어요. 와, 이런 건 진짜 디자인 있잖아요. 이렇게 디테일 들어간 거. 이거는 진짜 동현이 형이. 이건 동현이 형이 진짜 무조건 할 거야. 조금만 잘 어울린다고 하면 이제 다 형들이 좋아해가지고. 멤버 형들이 옷 입는 스타일이 진짜 각각 다 다르거든요. 현빈이 형은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하고, 정빈이 형은. 정빈이 형 모르겠어요. 정빈이 형도 독특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저랑 스타일이 살짝 겹쳐요. 이런 스타일도 정빈이 형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프리한 스타일. 정빈이 형이 블루 계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블루 계열 옷을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또 버블로 보내라는 그 신의 계시 같아요. 그래서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무슨 카메라가 있어. 검정색인데 패턴이 들어간 옷을 찾고 싶어요. 포인트만 있습니다. 포인트. 유니크한 포인트 같은 거. 귀엽긴 한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야? 끝에. 와, 이거 좋다. 되게 좋은데? 여기 물고기가 되게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바지 매치가 살짝 색의 매치가 좀 안 맞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거 바지 잘 맞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잖아요. 이걸로 잡아야지.
사실 저희 멤버 형들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한 거 다 봤거든요. 저는 더 잘할 줄 알았는데 형들이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저희 브이로그는 망한 것 같아요. 패션쇼장 본 것 같아요. 진짜 또 시사하게 정빈이 형이랑 유치 형이 왔었던 곳이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왔는데 보내가지고 안 되겠어요. 지금 형들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형들한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방. 괜찮지 않아요? 오, 색깔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완전 사고 싶었어요. 약간 엄청 큰 신발을 엄청 선호하거든요. 한번 신어볼게요. 와, 저 이거 살 뻔했어요. 저 이거 살 뻔했어요. 다른 신발 못 신고 이거만 평생 신을 뻔했어요. 제가 빈티지 샵을 세 번을 가봤는데 제가 아까 숙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무늬 난방이랑 그다음 반팔, 농구복 그걸 샀는데 이렇게 해서 빈티지 샵 방문은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산 거는 숙소에서 보여드릴게요. 바이바이. 네, 이렇게 숙소로 왔는데 제 첫 번째로 산 옷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딱 이 바지부터 생각났어요. 이거 다 이거든 다 잘 어울리겠지만 블랙 컬러의 버뮤다 팬츠. 근데 여기 이것도 밑에 디테일이 이렇게 있는 팬츠랑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해서 이거를 샀고, 아까 빈티지 산타에서 산 이 농구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농구 이거는 살짝 빨간색 무늬가 들어간 청바지랑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까 이것도 샀습니다. 오늘 파워들한테 옷장을 공유해봤는데요, 오늘 되게 완전 재밌었고, 사실 이 컨텐츠 진짜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워들에게 제 옷장도 이렇게 공유해주고 싶어서 오늘 찍게 됐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오늘 또 엄청 좋은 아이템들을 득템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도 이런 브이로그 많이 촬영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데님 있잖아요, 슈프림. 이거 그냥 똑같은 거 있잖아요, 슈프림. 아, 그쵸, 파워 있잖아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모자 있잖아요. 똑같은 브랜드랑 정빈이 형이 대신 사줬다고 한 그 모자. 안 되세요, 형. 정빈이 형한테 물어봐요. 제가 정빈이 형한테 전화해 걸어볼게요. 형, 그 나 그 모자 있잖아. 그 형이 그때 내가 형한테 돈 주고 샀던 모자. 데님, 슈프림. 봐봐요. 그냥 완전 똑같. 촬영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해명 끝났어, 형. 형 파워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줘. 파워 안녕. 좋은 하루 보내요. 오케이. 좋습니다.